오늘이 10번째 기자 간담회입니다. 가능한 한 달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늦었습니다. 긴급 대응 국면은 넘어섰지만 일본 측이 수출 규제에 이어 8월 중에 화이트 리스트 제외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내 대책 마련과 외교전을 통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당장은 어렵지만 한 번은 건너야 할 강이고 넘어야 할 산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 지소미아는 상호간에 동북아 지역에서 여러 가지 군사정보 교류를 하는 그런 그 기구로 이제 그동안 작동을 해왔는데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감정이 있더라도 서로 이웃입니다. 헤어질 수 없는 이웃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더라도 그걸 잘 살펴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관계를 잘 가져야 됩니다. 모처럼 아시아에서 올림픽이 그 이루어지는데 네,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 경제 그 보복은 보복이고 또 그런 스포츠 교류라든가 이런 건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 차원에서 반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